와, 진짜 맛있다. 우유빙수라고 하셨는데 이 식기랑 이런 거 다 너무 예쁘다. 내가 더 신나, 사실. 내 사심이 담긴 컨텐츠라는. 안녕.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수튜브. 잘 지냈어요?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너무 더워. 이럴 땐 뭐다? 빙수다. 전 진짜 여름에 1일 1빙을 하고 싶을 정도로 빙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여름 시즌 되면은 정말 다양한 빙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튜브를 위해서, 올여름 소튜브의 빙수를 위해서 세 군데의 호텔의 빙수들을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내가 더 신나, 사실. 내 사심이 담긴 컨텐츠라는. 첫 번째로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 왔는데요. 빙수를 먹기 전에 기분이 오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이 한강 뷰가, 오늘 다 비가 와서 약간 아쉬운데 사실 여기가 지금 쨍하고 이렇게 한강 뷰가 쫙 보이는 37층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망고 빙수랑 카라멜 푸딩 빙수가 이번에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카라멜 푸딩 빙수 신상을 먹어보려고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아주 아주 달콤한 푸딩빙수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안쪽에 그 크림 카라멜 얼음하고 달콤한 푸딩, 조금 더 궁극의 단맛을 일으킬 수 있는 커스터드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먹고 싶다. 혹시 단 걸 되게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6월 27일 안소희 배우님 생일이었죠. 생일을 또 저희가 기념을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 얼음도 그냥 얼음이 아니더라고요. 일반 우유 얼음이 아니라 딱 봐도 컬러가 좀 다르다 했는데 카라멜 티로 얼음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 대박! 이거 보이려나? 여기 이렇게 아까 얘기해주신 달고나가 들어있어. 아,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카라멜 향이 얼음에서부터 쫙 나요. 진짜 맛있다. 그리고 얼음이 엄청 부드러워. 입에 넣자마자 그냥 바로 녹아요. 맛있다. 여기 있는 달고나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달고나까지 먹으니까 진짜 달다. 근데 너무 좋아. 전 사실 이거 1인 1 넣어줬으면 좋겠다. 푸딩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푸딩 그냥 봐도 엄청 부드러워 보이죠? 푸딩만 따로 안 파나? 푸딩만 따로 파나? 진짜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지? 보면 엄청 탱글탱글 하잖아요. 입에 놓으면 약간 고구마 무스 이런 것처럼 되게 묵직하게 쫙 이렇게 녹아요. 아이스 음료 위에 생크림 이런 거 올라가 있는 걸 녹으면 이렇게 둥둥둥 떠서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푸딩도 빙수랑 붙으면 차가우니까 둥둥둥 뜨는 약간 분리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렇게 녹아요. 들어오자마자 입에. 되게 제철 과일이 많으니까 과일 빙수가 많은데 사실 저는 빙수는 단 걸 좋아하거든요. 연유 시럽 많이 뿌리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진짜 제 취향 저격이에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세 군데를 가야 하니까 이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먹고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먹고 한 번만 더 넣고. 아, 근데 여러분들 빙수 먹을 때 어때요? 막 다 섞어 먹어? 아니면 따로따로 먹어? 나는 사실 따로따로 먹거든요. 근데 PD님이 섞어달라 해서 아까 근데 또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 섞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약간 그런 거 먹는 것 같아. 차가운 옥수수 수프 이런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직해지니까 이건 섞어 먹는 것도 오케이. 진짜 맛보여주고 싶다, 이건 정말. 이번엔 두 번째 빙수를 먹으러 지금 여기 올시즌스에 왔는데요. 뭔가 이 네온사인이며 이런 게 되게 이국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들어올 때부터 뭔가 되게 기분이 전환이 확 돼가지고 엄청 기대가 돼요. 이번 폴시즌에서는 7, 8월에만 한정으로 나오는 얼그레이 펄피치 빙수를 먹어보려고 해요. 여기 망고빙수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엔 한정이라고 하니까 이번엔 이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펄피치 얼그레이 진짜 이쁘다. Topping in the side because I guess you can control if you want more or less Earl Grey. Okay. So Earl Grey ice cream. Ice cream. And then the Earl Grey sauce and the tapioca pearl also inside. Oh, okay. Thank you so much. 잘 먹겠습니다. 영어 너무 갑자기 써가지고 지금 긴장을 너무 했어. 그래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진짜 예쁘다. 비주얼이 호텔마다 플레이팅도 다 다르니까 이 보는 재미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릇도 그렇고 모든 그릇을 다 놋그릇을 사용하셔가지고 보냉 효과가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이거 너무 이뻐서 먹기가 좀 아깝다. 그치만 다 먹어야죠, 그쵸? 이거는 복숭아 빙수이다 보니까 이 복숭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물복일까? 딱복일까? 여러분 뭐 좋아해요? 고르기 어려워. 근데 빙수에는 왠지 약간 달달한 약간 물복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헐! 뭐가지?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빙수 색도 약간 핑크빛이 돌지 않아요? 이쁘다! 우유빙수라고 하셨는데 뭔가 빙수가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피치 컬러가 있어요. 아까 달달한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상큼한 이런 피치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은 얼그레이 소스 안 넣고 그냥 먹어볼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 거지? 뭔가 아까 뭐라고 하시지? 이 안에도 피치 이런 달달한 콤포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맛이 뭔가 되게 상큼상큼한데 뭔가 여리여리한 이쁜 맛이야. 식감이 여기서도 그걸 잡아줘요. 아까는 달고나에 약간 이렇게 오독오독 씹히는 그런 팝한 식감이었다면 여기는 이 콤포트로 뭔가 옹글종글한? 옹글종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막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 중간중간 있는 타피오카 펄도 너무 맛있다. 복숭아는 물복이네, 물복. 과즙이 쫙 씹으니까 쫙쫙 나오면서 이 얼그레이 소스 안 뿌려도 이 과일이랑 안에 있는 콤포트만으로도 충분히 단맛이 많이 나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얼그레이 소스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오! 얼그레이 소스에도 펄이 들어있네요. 타피오카 펄이 아주 해장하네. 저는 그걸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달긴 더 달아요. 더 달 순 있는데 이 얼그레이 향이 엄청 진하네요. 소스 한 바퀴만 둘렀는데도 이 전체가 그냥 얼그레이 빙수가 되어버렸어요. 얼그레이 좋아해요?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에 이 아이스크림까지 넣어서 먹으면 진한 얼그레이 빙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빙수는 먹을 때 너무 배부르는데 금방 꺼지지 않아요. 돈 하나씩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군데 더 있으니까 참아야 되겠지? 이 메뉴를 시키길 잘했어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딱 이 복숭아 빙수를 딱 7, 8월에만 딱 먹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 나머지는 저 이것도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고 세 번째 빙수도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추천! 어디 해외 나온 분위기 내고 싶다 하면은 포시즌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호텔에 왔는데요. 여기는 르메르디안 호텔이에요. 저도 여긴 처음 오늘 와보는데 되게 부티크 호텔처럼 예쁘고 약간 팝하고 트렌디한 느낌이어가지고 빙수 메뉴를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루베리 빙수, 트러플 팥빙수, 얼그레이 망고 빙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이 메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트러플 팥빙수. 팥빙수에 트러플? 그래도 트러플 올라가고 하는데 호텔 빙수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막 요즘 막 다 9만원, 10만원 이러는데 접근성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맛있을 것 같아. 저는 팥 좋아해요. 팥 좋아하는 사람. 저 팥 좋아하거든요. 트러플 아이스크림, 팥 아이스크림, 리조 아이스크림 있어. 저 리조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쌀, 흑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많이 먹었는데 되게 기대가 되네요. 트러플 팥빙수까지 먹어보고 세 가지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맛있었어요, 앞에.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달달한 푸딩이었고 한 번은 과일, 상큼한 피치였고 잘 골랐네, 오늘. 메뉴 조합이 좋은데? 와! 어쩜 커피도 이렇게 예뻐? 접시도 예쁘다. 가방을 큰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데 올 때는. 네! 우와! 짱이다! 우유를 갈아가지고 같이 빙수를 만들어드렸고 위에는 팥에다가 트러플 페이스트를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트러플의 고소함과 풍미를 더 극대화해드렸고요. 네. 마지막에 생트러플 갈아서 해드렸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 중에는 뭔가 제일 퍼포먼스가 화려한데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바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꽂아서 주실 거랑 상상은 못했어요. 근데 귀엽다. 이런 게 뭔가 사진 찍기 좋잖아? 왕.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엽죠? 팥죽. 팥죽도 같이 줘. 원래 찬 것만 먹으면 배아야 해. 센스가 좋네, 여기 메뉴가. 일단 그냥 빙수만 먹어볼게요. 딱 얼음이랑 트러플만 먹어볼게요. 어울리는구나, 트러플이랑 우유 얼음이. 뭔가 트러플 향이요. 정말 이렇게 강하게 팍 나면서 우유가 조금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우유 얼음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이 전에 먹었던 거는 정말 넣자마자 우유로 변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씹는 그런 서걱하는 그런 얼음 느낌이 나요. 근데 밍밍하진 않고 진하고 맛있다, 얼음이. 이 전에 두 가지 빙수는 너무 찬 거 많이 먹었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만큼 얼음들이 되게 부드럽고 다 녹아서.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얼음 같다 보니까 약간 이런 따뜻한 게 같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팥빙수를 좋아하거든요. 팥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가지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만 따로 먹어볼까? 약간 시나몬? 계피가 들어가나 봐요. 그냥 마냥 달지만 않고 이 계피 향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잡아주니까 이 계피 때문에 트러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맛있어. 근데 약간 흑임자 맛인 것 같은데? 아닌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아이스크림에서는 그렇게 트러플 맛이 많이 나진 않은 것 같아. 생트러플을 이미 갈아서 주시기 때문에 이거랑 먹으면 충분히 트러플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팥죽을 먹어볼까? 전 팥죽도 집에서 종종 잘 시켜 먹거든요. 어? 뭐 너 먹어요? 진짜? 뭐 드세요, 피디님? 설탕? 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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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넌 뭐 넘었는지 몰라요? 그냥 먹었어, 이렇게 받는 대로. 소초부는 팥죽에 뭐 넣어서 먹어요? 설탕파, 소금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넣는 파? 난 아무것도 안 넣는 파. 나와 같은 사람도 있겠지? 나타나줘. 난 몰랐네.
괜히 지금 소금 얘기 들어서 내가 소금 맛이 나는 건가? 약간 짭짤한데? 아 근데 그래서 전 나은 것 같아요. 얘네가 사실 많이 다니까 얘는 조금 담백한 팥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핑이 저는 이렇게 좀 따로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왜 안 먹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빙수에 떡을 그렇게 바로 나타났어. 좋아하시는구나 떡. 저는 떡을 그렇게 꼭 넣어 먹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눠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인절미가 사이즈가 엄청 크다. 그죠? 이건 그냥 떡집에서 시켜 먹는 인절미 사이즈야. 엄청 쫀득쫀득하다. 트러플이 약간 고기 이런 데 올라가는 게 약간 고소한 맛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트러플 맛이랑 인절미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올라가는 데 생각이야. 맛있다고. 이거 친구들이랑 와서 같이 먹으면 재밌겠다.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아버지랑도 저는 언니랑 이렇게 오면 언니랑 저는 이걸 먹고 아버지는 이거 그럼 한 그릇 해 이러고 가족들이랑 같이 즐기기에도 너무 좋겠다. 아빠 되게 신기할 것 같아. 무슨 빙수에 아이스크림 꼽아놓냐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군데 호텔에서 빙수를 모두 먹어봤는데 세 군데 다 너무 다 색다르게 맛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카라멜 푸딩 빙수는 달달구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고급진 푸딩과 깊고 진한 카라멜 티 빙수를 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쯤 이번 여름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포시즌스는 분위기 여름 열대야 더울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원한 호텔에서 기분 내기 좋을 얼그레이 피치 빙수도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고 달달한 것보단 좀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이 트러플 팥빙수는 이건 친구들이랑 와도 좋고 가족들이랑 와도 좋고 연인끼리 와도 뭔가 이렇게 재밌게 막 나는 없었지만 이렇게 자기야 먹어봐 뭐 이렇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팥죽, 뭐 인절미 이렇게 구성이 너무 좋았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는 팥빙수인 것 같아서 세 가지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 여름 소튜브분들 시원한 빙수 드시면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 다 추천을 해드리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좀 기념으로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시원하게 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